그 유명한 금룡만두입니다. 구포역 맞은편이죠. 구포역 플랫폼입니다. 부산 역풍리죠. 반대편이 부산으로 가는 방면입니다. 부산역으로 들어가는 차. 이량 서울 방면이죠. 구포역 신축 공사라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좀 옮겼어요. 이렇게요. 역으로 하나 둘 이제 올리고요. 남진 성지 시장이죠. 알기 시메지 삼낭진 성지 사거리죠. 햇빛이 따끔따끔한다. 밀양 방면이죠. 아리랑 축제를 하구나. 옛 낙동강역입니다. 지금은 봉오리로 탈바꿈했죠. 여러분은 옛 낙동강역을 보시고 계십니다. 뭐 흔적이 없지만은 이렇게 낙동강역이라고 시비가 있네요. 여기가 낙동강역이었습니다.
집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동해지. 돈을 뿌려가지고 신축 건물을 했습니다. 삼남긴 가지 농장입니다. 사연자님이 살고 계신 곳은 다가구 주택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다가구 주택이라는 건 하나의 단독 주택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형태입니다. 밑에는 완전 나무네. 나무다 까이나무네. 응, 나무네. 와. 실제로 하나의 집이고. 깊살 마늘 좀 생님 이작 초등학교입니다. 학교가 자그마하게 이쁩니다. 아, 목축산이죠. 자, 자격산의 풍휼도 밟아봤습니다. 생림 중학교죠. 모축산 입구 도서 정서입니다. 모축산을 관행하라면은
여기서 내려야 되죠. 반대편에 지금 이 증유소 보이죠? 저기에 하차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들무리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1km 정도 됩니다. 김해에서 여기까지 오는 버스가 있죠. 무등산 입구 버스 정류소입니다. 가자. 생철 교차로. 뒤에 배경은 무축산입니다. 아, 따끈따끈합니다. 여기는 생림 농림산거리입니다. 자, 자약 산성이죠. 오른쪽에 산 산성이 복원되어 있죠. 저 산 사이로 넘어가야 됩니다. 한림 금국이 오죠. 한림 금국 마을 새실이라고 났죠. 자객선을 넘어왔습니다. 57분이 오네. 진영에서 모정 보수네요. 백나무 사백년이다. 사백년 나는 이런게 좋더라고. 학교가 명이 바뀌었네. 김해 금곡고등학교로 바뀌었네. 왜 자주 바뀌어. 청춘 마을회관 맞은편이 금곡고등학교. 예전에는 금곡고등학교 아닙니다. 자, 마사마사 터널 지납니다. 마사마사란 이름으로 새롭게 재단청했죠.
329m 이랬네요. 친절하게도 메다수 320m 이렇게 놓고요. 이거 일제시대 때 건설행인데 참 경교하게 해놨죠. 그 기술적은 압축한테 이런 견칫돌로 다 정확하게 쌓아가지고요. 웃어봐요, 이거. 모종털로 새 빠지게 넘어야 돼. 너무 쉽게 넘었죠? 자, 모종구류라기도 하고요. 예. 형님 오토 캠핑장. 납동 나루트. 미량 아리라. 미량 얼음골. 영남무 야경. 초충사 사계. 미량 백중요리와 미량 아리랑 대축제. 삼랑진의 문화유산. 자원잔도와 자원관. 구 삼랑진 역사. 낙동나루도 상당히 컸죠. 낙동나루가 삼랑진 나루토죠.